영국의 오랜 식민지였던 인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도는 사실 그 영국 전에 프랑스 강대랑 포르투갈도 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인도 왕조를 지배할 수는 없어서 포기했고 영국이 이제 17세기에 인도 와서 힘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이미 다 발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조끼리 하고 종교적인 싸움을 붙어서 디바인 앤 룰을 작전을 해서 인도를 한 200년 가까이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영국이 올 때도 되게 야비하게 들어왔고 갈 때도 아주 아주 머리 잘 쓰고 나갔어요. 인도를 분리시키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 무슬림의 종교 싸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잖아요. 영국이 나가도. 그래서 솔직히 그 200년의 그 아픔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70년 전에 생긴 파키스탄을 오히려 또 미워합니다. 그게 아이러니 되려. 근데 사실 분열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인도를 파전시킨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도의 물건이나 곡식을 많은 유럽의 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게 만들고 인도의 부자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도 영국이 인도에 소개했어서 이제 영국보다 더 큰 민주주의 나라가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 근데 영국이 인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에 또 한 별명이 있었어요. The Golden Bird.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재산이 많고 그치. 그리고 금 이런 거 보석도 많고 그러니까 영국이 와서 인도를 발전시켰다, 개발시켰다는 거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말이고 사실상으로 영국이 인도를 아주 다양하게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모든 산업 이를 다 이렇게 죽이고 영국이라는 공장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곳을 인도에서 채비해서 인도 물건이 영국에 가면 400% 가까이 세금을 내고 영국 물건이 인도에 거의 무료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예 경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큰 피해를 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영국에 발전 많이 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영국 사람을 위해 발전시킨 위한 것 같아요. 발전이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뀌신 거예요? 아이고. 야, 발전 시켰는데 그거는 인도 사람들 위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영국하고 인도 관계를 보면은 참 그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크리켓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뭐 우리로 치면은 이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수모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희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런던에 가가지고 런던에서 제일 먹을만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국 사람들이 브릭스랭 가가지고 카레 먹는 게 최고다. 영국 음식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저렇게 옛날에 아픈 역사가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 볼 때는 또 영국 사람들 인도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 공유하고 또 인도 사람들도 영국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게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참 답답한 게 영국에서는 뭐 인도 카레도 거의 자기 거라고 소개할 때가 있고 인도 티카 우리 거 아닌데 약간 인도에서 먹는 거랑 다르잖아. 우리가 사실 그 2차 대전 때 그 영국이 그 독립의 조건으로 영국인이랑 같이 싸웠거든요. 그 전쟁에 인도 군인 9만 명 이제 사망도 했고 아, 정말? 당연히 영국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은 한국의 광복절 8월 15일 2년 뒤에 1947년도에 우리도 독립을 얻었는데 Conceived to divide India. 간디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독립은 내가 원하지 독립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독립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로 인도랑 파키스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타까운 역사가 또 하나 생긴 거죠. 근데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키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란이 됐다는 건 오해인 것 같아요. 오해다? 네, 왜냐면 그 둘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분열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때 그 물론 당시 상황인 거 같아요. 근데 인도가 이제 독립을 얻게 독립 주겠다는 영국에서는 한 달 전에 인도에 한 번 또 와보지 않은 사람, 인도 역사도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인도를 나누라는 업무를 준 거예요. 5주 시간 안에 500만 명 인도에서 파키스탄 사이에 이민 간 거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이 사람 사이에 divide and rule로 해서 그 작전으로 계속 지배를 하고 나가면서도 인도랑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거는 영국에서 안 만들고 인도에서 생겼다고 하는 게는 제가 그거 아마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이 사회학적인 이론들이 많이 얽혀 있는 사실 사례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의 종교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구의 종교관이랑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면 힌두라는 건 인도에 있는 여러 신을 섬기는 걸 다 합쳐서 힌두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시바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가네샤 섬기는 사람 있고 비슈뉴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영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인도를 의용군으로 데려갈 때 처음으로 주민등록증 비슷한 걸 발급을 하죠. 근데 그때부터 영국 사람들이 서류를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머슬림이야? 힌두야?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인도 사람. 그때 그 다음부터 영국이 세금을 정책을 하거나 징병을 할 때 힌두랑 머슬림이랑 차별을 두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식민 정책의 가장 그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나라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적 상황을 잘 모르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근데 그 정책에서 내가 뜻하지 않았던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영국이 떠난 지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 전쟁하면서 죽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일부러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아마 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킨 거 아니고 시킨 거 아닌데 영국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니 인도는 무슨 정관 수술 복권이 있어 이게 뭐예요? 네, 뭐 정관 수술 이거 아니 당첨되면 바로 수술하러 가야 돼요? 아니 아니 이게 아 이게 무슨 복권이야? 벌칙 아니야 벌칙. 그러니까 이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인도도 인구가 많잖아요. 별로 지금 12억이고 네. 그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하는 복권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관 수술이 이제 남자들한테 수술을 하러 오면은 아 일단 한국 돈으로 만원 주고 아. 수술하면 수술비는 무료이고 만원 주고 무료고. 네, 무료. 와 대박. 그리고 거기는 명당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랜덤으로 이렇게 사람 뽑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명 수술했다. 그럼 거기서는 뭐 우리 성시윤 씨 이름이 나오면은 왜 나? 성시윤 당첨. 성시윤 씨 결혼도 하는데 뭐? 성시윤 씨 어디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자전거 탈 수도 있고 냉장고 탈 수도 있고 가정 대표 이렇게. 아 이공재 선수를 이렇게 좀 홍보하기 그렇죠. 위해서 인도 경찰 유명하잖아요. 아, 뭐 네. 곰도 호랑기로 만드는 게 인도 경찰인데 네. 뭐 별로 방법을 다 쓰는 게 유명한 게 인도 경찰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나르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물을 사람에게 주입하거나 먹여서 이제 최정신 아닌 상태에서 환각 상태를 만들어요. 네. 잘하는 거. 네. 이제 근데 진짜? 법 쪽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리 아. 누구한테 이 나르코 테스트를 하겠다. 이게 왜 하냐면은 어떨 때는 증거가 막혔을 때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하는데 법 쪽에서는 이게 증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경찰만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르코 테스트.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도 이렇게 눈 보고 말하는 게 좋았는데 옛날에 한국의 어른한테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잘 듣고 있는데 눈 깔아 이렇게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화가 중요하죠. 있으면, 네. 네. 아니, 교수님 그리고 럭키 씨가 네. 사실 여자 꼬시는 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네. 표정 보시면 아까 약간 사이코 같은 또 해보세요. 자, 각 나라에서 좀 더 유독 심각하게 여기는 범죄 형태가 있을까요? 인도는 성폭행 후 살인 사건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3년부터 네. 이제 그 성폭행 법이 이제 바뀌면서 그게 저번에 그 버스 그 사건 네, 그 사건이 거예요? 2012년에 일어났고 아마 국제사회의 시선도 무시하게 2013년부터 이 법이 되게 강화를 시켰거든요. 이제 최소 7년부터 종신형 뭐 사형까지 이렇게 권고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증거를 없어버리기 위해서 부작용으로 이제 살인 사건까지 만들어 갑니다. 증거 없애려고 아, 증거 없애려고 네. 법이 워낙 강화됐으니까 이제 잡히면은 어차피 최소 7년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도 성폭행 사건에서 굉장히 형량이 낮았었거든요. 맞죠. 그때 네. 처벌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형량이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결국 피해자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으나 지금 뭐 한 1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살인 사건 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정말 인도 가면은 채를 치면 안 됩니다. 인도 코드수는 정말 끔찍합니다. 뭐 얼마나 환경이 안 좋냐면은 100명이 있는 장소에 어떨 때는 150명까지 있고 그리고 인도의 그 여름 날씨에 뭐 소고기, 뭐 모기 그러니까 진짜 뭐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저런 감옥에 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신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인도의 안건입니다. 인도의 상징인 갠지스강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하수시설이 개선이 시급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안건은 상정합니다. 자, 유엔 환경계획에서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3억만 명이 이제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고요. 해마다 340만 명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숨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인도의 식수 상황이 지금 정확히 어떤지 좀. 이 갠지스강이라고 하면은 많은 공장에서 오염물이 투록하고 사람들이 매일 목욕하고 그런 문화를 지키다 보니까 강물이 정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인도 물에는 석회랑 소금이 좀 많아서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배탈나고 하니까 TV 광고로 물은 무조건 끓여 마시라 이런 정보도 나오고 광고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이 깨끗하고 안 깨끗한 게보다는 내가 사용할 양이 봐도 쓸 수 있는지 그게 또 고민이에요. 물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물이 부족하는 개념이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그게. 네. 이게 잘 이해하네. 이게 델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 2시간 물 들어오고 저녁 2시간이에요. 2시간만 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2시간에 물 쓰고 어떻게 우리가 일일 생활을 못 하잖아요. 받아놔야 돼. 모든 집에 이 옥상 가면 검은색 이렇게 플라스틱 큰 탱크가 있어요. 물을 거기에다가 받아서 이제 하루 생활을 다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물이 필요하지만은 동물들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숭이들이 옥상에 와서 이 탱크 플라스틱 이렇게 뜯어서 어머나. 물을 먹고 막 그래요. 물도둑이네. 아. 네. 인도 가면은 제일 먼저 가서 원숭이가 탱크 뚜껑을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인도나 파키스탄이 너무 심각한 것 같은 게 저 인도 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인도에서 들은 게 이렇게 페트병도 그 이렇게 엄청 가짜가 위조가 장난 가짜가 많아가지고 특히 그 기차 타는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물 먹고 그냥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물을 일반 물을 부어서 그래. 뚜껑만 다시 이렇게 해서 이런 홍보가 있었어요. 물을 마시고 푸시라 이렇게 크러셔해서 머리라. 그래, 그래. 다시 나도 그렇게 먹었어. 그죠. 다시 복원이 안 되게. 맞아요. 그 애비땡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외국에서 온 거니까 믿을 만해가지고. 대리모가 합법인 인도에서는 최근에 법적인 제재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인도에서 매년 한 5천여 명 가까이 그 대리모로 얘기해서 이렇게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 한 1억 가까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인도에서는 800만 원의 대리모를 가능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인도에서는 5년 동안 부부 생활 한 사람,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없는 사람한테 이 혜택을 주고 게이나 외국인한테는 이 법을 이제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맞습니다. 그 이렇게 NG 이런 데서는 뭐 여자 인권에 뭐 피해가 있다, 여자한테 뭐 이용한다 이런 저런 그 시끄러운 얘기가 또 있었고요. 돈 때문에 하게 되면은 그 안정성 문제도 생기고 헌혈도 사실 많은 나라에서 원래 시작했을 때는 돈 주고 그 헌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나라에서 불법됐어요. 왜냐면은 그 서류 작성할 때는 원래 뭐 병 있으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근데 병 없냐? 어 병 없어 이렇게 작성하고 결론 병 있는 사람이 병 걸리는 사람이 현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진짜 최후수단으로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규제해야 돼요. 이 시장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뉴스를 듣고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리모 하신 여자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거의 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인도에서 이런 여성분들은 농사를 지고 하루 종일 고생해도 하루에 버는 돈이 1,6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1,600원. 하루에? 근데 자기가 10년 동안 고생해서 버는 돈을 9개월 만에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보다는 한쪽 얘기만 들어서 우리가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럭키 말이 네? 맞아요. 그 오일링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뭐가 기분 이상하네. 근데 사실은 좀 이거 문제예요. 왜냐하면 농사하면 또 좋게 받으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본 소득 같은 거 이런 지체도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공짜로. 공짜로? 공짜로 하는 게 좋을 일본도 택배 아저씨 되게
택배를 주시면 돼요. 택배. 택배. 왜냐면은 택배 아저씨는 지역마다 가는 집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맨날 이제 오잖아요. 알지. 응. 그래서 낮에 그런 게 되는. 낮에 뭘 어떻게 된다고요? 낮에 남편이 없을 때 택배 아저씨가 찾아와서 거기서 불륜 사건이. 어머머.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랑 바람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왜냐면 한국은 우유 배달을 그냥 집 앞에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인도는 그냥 핀 항아리를 들고서 우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아, 서로 받아, 만난 일이 많으니까 그게 좀 달라요 그냥. 멕시코에서 그 여자들이 가장 많이 바람 피는 날은 2월 15일. 2월 이라고 이라는 조사가 있어요. 아~ 예, 그거 왜냐면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날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남자가 너무 못해주니까 실망했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그 다음날 15일은 잘해주는 남자를 찾기 시작하죠.